049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승일입니다. 승일, 은는 1961년 설립된 동사는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에어졸 및 일반관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휴대용 부탄가스인 연료관, 에어졸관 및 대형 고추장, 쌈장캔, 페인트, 윤활유캔, 참기름 식음료를 담는 일반관 등임. 2022년 3분기 기준 동사 매출의 64.14%를 담당하고 있는 에어졸 사업은 내수 부문에서 관계사인 주, 태양과 더불어 국내 시장의 60% 내외 수준으로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8년 설립되어 에어졸관, 살충제, 화장품 케이스 외 및 일반관, 윤활유관, 페인트관, 식용유관 외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 업체임. 대시 매출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에어졸관은 주로 OEM 납품 위주로 생산되며 생활용품, 화장품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에어졸 부문은 관계사인 태양과 함께 시장 점유율 60% 내외 수준으로 국내 1위의 양호한 시장 지배력 유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에 부진해도 18리터관 등 일반관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화장품용 스프레이, 살충제 등 에어졸관 수요 증가와 판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외화환산 관련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로 일반관 수요 증가, 민간 소비 개선에 따른 화장품용 및 살충제용 에어졸관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7일 기준 개장 전 승일의 시가총액은 6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승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32입니다. 승일의 상장 주식수는 613만 2102 주입니다. 승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승일의 퍼은 50.9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6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4배, 24,6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 지역원, 39억 원,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 지억 원, 39억 원, 13억 원입니다. 승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52%이고 유보율은 4730.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4.1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